입문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은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큰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민법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잘 난다고 하더라. 일단 이름부터 들어놓는 거야. 입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40점을 맞겠다, 60점을 맞겠다, 100점을 맞겠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입문 과정에서 100날 들어봐야 4개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 강의를 딱 듣고 나셔가지고 기본 강의를 다 들었을 때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되면 몇점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원하는 점수는 100점이나 90점이나 80점 많이 이렇게 맞는 게 좋겠죠. 근데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기본서 3회독 해도 처음에 모의고사 안 봤던 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20점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점.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공부하고 안 맞나 봐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죠. 제가 현실적으로 6개월 동안 민법을 따고 공부하신 분한테요, 모의고사 좀 보세요.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는 모의고사 안 보겠습니다. 고집부리더니,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20점 맞았어요. 충격받고 막걸리 퍼먹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3일 있다가 나타났어요.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처음 입문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거 그냥, 오,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 뜻부터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공부를 했다가 조금 더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수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 12월 말이냐 아니면 내년도 2월 달이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잡는 거죠. 금년도 12월 말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법 총칙 60점을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총칙 다 맞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1월달 첫 모의고사에서 80점에서 70점을 겨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과목에 부담을 덜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9쪽에 보면 계약의 효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의 효력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이 계약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들어보셨죠? 이거 모든 민법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갖다가 먼저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냐, 이거요. 자, 보통은 갑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네, 제가 살게요. 그러면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요. 쌍방 당사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면 매도인이 청약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나중에 내를 냈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승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러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계약들이 원칙인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계약은 체결했지만 발생된 권리를 갖다가 제3자한테 이전하기로 한 특약을 붙인 계약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을이라고 한, 병이죠.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게 있어요. 대가 지급이죠. 돈을 갚을 게 있습니다. 돈이 3억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집을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내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요 계약은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비춰집니다. 근데요, 요때 요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특약. 별도의 특약. 자, 그래서 매도인이, 그래요, 당신 사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등기 넘겨드릴게. 대신 발생된 매매대금은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한테 주세요. 발생된 매매대금 권리 이전은 제3자에게 주세요라고는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붙인 걸 했다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승낙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청약자, 승낙자 부르게 되면 일방 당사자 간의 계약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갑이라고 한이 사람부터 우리는 요약자라고 하죠. 요약자.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을 떠올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낙약자 그래요. 낙약자. 그 다음에 요 병이라고 한 사람은 계약에 관여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바깥에 있으니까 계약 이외자로서 제3자 그러죠. 제3자 그러는 거예요. 제3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명칭을 했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속을 요청한 자.
약속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이렇게 부르고요. 요약자를 했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걸 딱또 다른 말로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그다음에 낙약자를 했다고 뭐라고 하느냐? 낙약자를 했다 우리는 채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요약자하고 낙약자인 채무자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때가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권자 그다음에 요약자를 했다가 본인 이렇게 부르죠. 본인. 그다음에 여기 낙약자 채무자를 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상대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이라고 부르고 여기 제3자는요. 권리만 챙겨가는 사람이죠. 권리만 챙겨가는 거니까 얘는 이득만 가져가죠. 그래서 제3자를 했다 우리는 수익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익자. 이 명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가 청약과 승낙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요, 요약자하고, 그 다음에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된 해제권이라든가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 취소권 행사는요,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제3자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요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갑 요약자하고 상대방 낙약자하고 제3자 수익자 이렇게 제3자로는 계약이 체결이 돼 버리면 여기 요약자하고 제3자 관계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요약자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가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가 관계. 그래서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의 관계는 요거는 내가 당신한테 요걸 넘겨드릴게요. 그 보상. 보상은 병한테 돈으로 주세요. 요걸 갖다 우리는 보상 관계. 그렇죠. 보상 관계. 자, 그래서 보상관계는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대가관계는 요약자하고 제3자 수익자 사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지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대가관계는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에게 내가 등기를 넘겨드릴게요. 등기를 넘겨드릴 테니까 등기받은 너는 나한테 보상하지 말고 제3자한테 보상을 내주세요. 보상관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약자는 제3자에게 무엇인가 줄 관계가 있으니까 대가관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가관계의 무효와 취소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나오느냐.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갑이 당신한테 줄 돈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이때 병이라고 한 사람은요, 을과의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병이라고 한 사람은요, 싫어. 거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돈 준다고 하면 당신이 줘.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갖다가 도달시키게 되면, 그때는 제3자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가.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청약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한 날짜가 되면 당연히 약속대로 돈 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권리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이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당신한테 돈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하고 갑 사이에 대가 관계가 무효라며? 무효니까 나는 돈못 줘. 나는 돈못 줘. 대가 관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 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 어디까지나 계약은요. 내가 당신한테 등기 줄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의무를 이행할 테니까. 발생된 권리는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세요. 알았어요? 돈은 병한테 줄게. 요게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요것이 원칙이지. 요 갑과 병 사이의 대가관계는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얘는 당연히 그 계약을 했다가 무효가 됐으니까 돈못줘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요. 그러면 이때 어떠한 경우에 대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 갑이라고 한요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됐으니까 돈 줘. 그랬더니 얘가요, 싫어. 왜 그러느냐? 매매 계약이니까 동시항변권이 있겠죠. 동시항변권이 있으니까 이놈이 약속된 대로 등기를 갖다 넘겨주기 전까지는 돈못 줘.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낙약자는요, 보상 관계를 이유로 항변 거절은 가능하지만, 대가 관계에 무효를 이유로 항변 거절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잡아놔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해가지고 도표가 들어가 있죠? 요 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보상 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제3자하고 요 약자 관계를 갖다가 대가 관계라고 하고, 제3자 수익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이 되느냐? 수익의 의사표시를 갖다가 낙약자 채무자한테 도달시켰을 때. 자, 그래서 거기 요건을 보게 되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세상에 현재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재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3자는요, 임신 중 태아가 될 수도 있고, 설립 중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돈 주세요.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지는 지금 보지 않고, 매매계약도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184쪽으로 바로 가세요. 184쪽에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계약을 갖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 100% 나온다 그랬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이다. 임대차 계약은 언제나 유상 계약이다. 맞습니까? 맞다. 맞는 거예요. 왜? 차임 지급이 요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상입니다. 무상일 때는 임대차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랬어요. 무상일 때는 뭘 써요? 사용대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갖고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빌려서 씁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사용료 10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요 사용료가 있는데, 요 사용료를 갖다가 우리는 월세 이렇게도 부르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차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차임. 그래서 요 차임, 달세 또는 월세를 갖다가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고, 요렇게 빌렸으면 요 임차인은 빌려 쓰는 대가로서 차임을 했다 지급하니까, 차임 지급은 요거는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 버리게 되면 임대인 빌려준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요, 임차인은 반대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가 있어요.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뭐요? 돈 내놔죠, 돈 내놔.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차임 지급. 자, 그래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계약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 이때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증액. 요걸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질문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빌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그 건물을 갖다가 빌렸을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한테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는데, 계약 기간 중에 차임 월세를 증액하지 않을게요. 계약 기간 중에 차임 월세를 증액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약정을 맺었어요. 그 말을 믿고 월세 차임을 했다가 증액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믿고 들어와서 빌려 쓰고 있는데요. 요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경제 사정의 변동을 해서 올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올려받겠다고 해가지고 증액을 청구하는 거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요거 신입치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증액 청구하는 거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을이라고 한 사람이 요 월세를 갖다 지급해야 되는데요, 월세를 갖다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다. 이익이 연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때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임대인은
법정 질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고, 법정 질권.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준 경우에, 토지를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사용료 따 주지 못하게 되면 이익이 연체가 있을 때에는 토지 임차인이 갖고 있는 지상권을 갖다가 압류해서 등기하게 되면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649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법정 저당권 실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동산을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고 건물을 갖다가 압류해가지고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는요, 이렇게 월세와 관련된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임대인의 의무는 뭐냐 이거죠. 임대인은 월세를 갖다 받았으니까, 사용 대가를 갖다 받았으니까 임차인이 빌려 쓸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 물건을 갖다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임차물 빌려주기란 요 물건을 갖다가 인도를 해줍니다. 인도를 해주게 되고, 이때요, 임차인이 제대로 쓸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받고 그 사용 대가를 받았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제대로 쓸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유지하고 수선한 의무는 특약으로서 면제가 가능하죠. 특약으로서 면제가 가능한데요. 어디까지나 소규모 유지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서 면제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유지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도 면제하지 못한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요. 이때 임차인이 빌려서 쓰는데 임차인이 방해를 받으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빌려줬더니 을이 빌려 쓰는 그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고 한 사람이 점유 침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병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을에게 빌려줬으니까 을에게 되돌려놔 방해 배제 청구해야 되겠죠? 방해를 배제할 의무가 있다. 방해 배제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요, 임차인이 그 물건을 위해서 보존을 해서 지출한 필요비라든가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상환해줄 비용 상환 의무가 존재하죠. 이게 임대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저 임차인이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를 갖다 지출을 했다, 계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갖다 지출했다 그러면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갖다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임대인은 그 비용을 상환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가 되죠. 임차인의 의무가 되고, 그다음에요, 임대인의 의무는 요거는 임차인의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물을 갖다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유지수선은 임대인이 하기 때문에 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요렇게 우리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차를 한번 보세요. 임대차 제618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해야 할 것을 약정하고, 그럼 여기 당사자 일방은 누구냐 이거죠. 당사자 일방은 임대인입니다. 상대방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 물건을 갖다가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 두 개죠. 그래서 빌려줄게 약정하고 내가 차임 지급할게 약정하는 거, 약정 두 개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불요식 계약이고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이때 임대차의 목적물은요, 부동산도 임대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산도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는데요, 민법상 임대차는 부동산 동산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부동산 동산인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 점포를 갖다 빌려주는 건 상가 건물 임대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일반법이고요, 주택 임대차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충돌이 돼버리면 주임법이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걸 갖다가 우선 적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차용물의 대가죠. 사용 대가입니다. 따라서 차임이라고 하는 거, 월세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임대차 목적물의 차용물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건의 사용 대가니까 차임은 법정 과실이 되는 것이고, 이 법정 과실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기타 물건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토지를 빌려드릴게요.
1년 사용료를 넣었다가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전이 이것이 차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300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쌀 10가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기타 대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임대차는요, 이렇게 개념만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뭐 우리가 이미 계약의 종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급계약은요, 어떤 계약이 도급계약을 했어요? 완성시켜주는 계약이에요. 완성시켜주는 계약. 자, 그래서 여기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급계약은요, 완성시켜주는 계약이에요. 이 완성시켜주는 계약은요, 일을 갖다가 완료해주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갖다가 완성시켜주는 계약도 있어요. 그래서 일의 완료라든가 물건의 완성이죠. 그래서 일의 완료. 그 다음에요, 물건의 완성과 같은 거죠. 완성.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을 갖다가 도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을 갖다가 방수 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요 주문한 사람 도급인이 일을 갖다가 완성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물건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일을 완료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공사를 끝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색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옥상 방수 공사 같은 거. 그러면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일이 끝났으니까 보수를 지급하죠. 이때의 보수 지급 관계는 동시행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요거는 일의 완료가 선이행 관계입니까? 요건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요거는 일이 먼저 끝나야 돼요. 옥상 방수가 끝나야지만 보수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외벽 도색 요 작업이 끝나야지만 돈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동시행 관계는 어떤 경우냐? 목적 물건의 완성일 때입니다. 물건의 완성일 때.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집 좀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았어요, 집 지어드릴게. 그러면 이때 그 물건의 완성을 했다가 목적하는 계약, 주문한 도급인이 이때 완성한 수급인에 대해서 이 완성의 대가로서 보수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물건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됐으니까 인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 물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보수 지급이죠. 여기는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 그래서 여기는 보수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가 보통 공사를 했다 해가지고 건물 공사가 완성이 돼버리면요, 건물 공사에 대한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잖아요. 이때 공사 대금은요, 일시불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을 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가 큰 거는요, 몇십억에서 몇백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일시불로 받는 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봤습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기성고라는 말을 쓰죠. 기성고. 그래서 이미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골조 공사가 마쳐졌다, 1층이 끝났다, 2층이 끝났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건물이 완성되면 잔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겠죠. 잔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 잔금을 갖다 지급하는데 잔금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어떤 것과 동시행 관계냐? 요 물건을 딱 인도를 받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하자가. 건물에 하자가 발생이 돼버리면 이때는요, 요 도급인 주문한 사람은요, 요 하자를 갖다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잔금을 못 줍니다. 하자 보수와 동시에 잔금 지급할게요. 이렇게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때 하자가 요것이 요게 하자 발생 비용이,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발생한 손해라든가 하자 보수 비용이 3천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3천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때 마지막 잔금을 따 지급하는 것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잔금 지급, 요것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요 하자 보수 비용, 손해배상 비용하고 공사 잔금 전체에 대해서 동시행명권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허용되는 게 아니고 이때 잔금에 대해서 동시항변권은요, 어디까지나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시항변권 주장하는 것이지 전액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천만 원 요 하자보수 다 하거나 물어낼 때까지는 10억 원 못 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9억 7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당신이 물어줬을 때 주겠다. 당신이 보호수를 했을 때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액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전액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의 완성이 되게 되면은요, 완성된 물건을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이게 중요하죠. 완성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는 겁니다. 특약이 있으면 요 특약이 유효입니다. 자, 내가 당신한테 집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갖다 했을 때 이 완성된 건물은 내 이름으로 보존등기합시다. 그러면 특약이 있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을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돈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보존등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지정 특약이 있으면 소유권 지정 특약대로 소유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정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료 제공자. 재료 제공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지정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효력이 있지만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는요 재료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재료 제공자.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한 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집 좀 지어줘. 그럼 알았어요, 집 지어드릴게요. 근데 그 공사 재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재는요 내가 돈 주고 사서 공급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지어주세요. 그러면은요 이랬을 때는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는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도급인 소유가 됐으니까 공사 대금을 딱 받지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때 집을 지어줘. 그랬더니 재료는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재료 가지고 지어줘. 그러면 이때 수급인이 갖고 있는 재료 가지고 집 지었죠.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수급인 소유가 됐으니까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자기 물건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별도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요 재료 제공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집 지어줘 이렇게 불렀어요. 집 지어줘. 알았어요, 집 지어드릴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는데요 이 물건이 완성돼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도급 계약을 통해가지고 완성된 건물이라든가 토지 공작물 하자가 있어가지고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 도급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급 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일의 완성이라든가 목적 물건의 완성을 했다 주문을 했어요. 물건의 완성. 근데 이때 수급인이 완성해가지고 넘겨준 요 물건이 도급 계약을 통해서 완성된 요 물건이 하자가 발생이 돼서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은 도급 계약 해제입니다. 도급 계약을 해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주문한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넘겨받았는데 그 물건이 완성은 됐지만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넘겨받아도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 해제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는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공작물이 완성이 됐을 때 요 완성된 물건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요때는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단순히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 요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토지 공작물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된 물건 자체가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쓸모없는 물건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주문한 걸 갖다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해제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원칙은 해제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토지 공작물이 완성이 됐을 때 이때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도급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걸 따가 해제하려고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원상회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때려 부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초공사를 또 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원상복구하려면은요, 손해가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이게 답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위임계약이 있습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은요, 사무처리를 갖다가 부탁하는 계약입니다. 사무처리를 부탁하는 계약이에요. 자,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처리를 갖다가 부탁하는 계약.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X라고 하는 사무처리를 하고 싶어요. X라고 하는 사무처리. 근데요, 이 사무에 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해본 적도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이것도 불료식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죠. 그러면 이때 사무처리를 했다가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부탁한 사람을 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임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탁받은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 이걸 수임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처리를 했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부탁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수임인은 대리인과 똑같습니까? 대리인과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요.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수임인이 대신 처리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민법상 대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일은 위임하고 수임인, 위임계약은 대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대리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 수임인은요, 내가 지시한 대로 결정해. 그러면 수임인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가지고 사무처리를 했다가 부탁하게 되면, 이 위임계약은 원칙이 유상입니까? 원칙이 무상입니까? 원칙이 무상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 위임계약은 원칙이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사무처리 해주시겠습니까? 해드릴게요. 여기 돈 달라가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원칙이 무상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 관행이 있을 때에도 유상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 계약이죠. 변호사 수임 계약은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판례는요, 거래 관행이 있으니까 변호사 계약은 유상 계약을 했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상이지만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상 위임 계약이 존재하게 되면, 무상 위임 계약이 존재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무처리해주는 무상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선관주의에 적용을 받습니까? 선관주의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선관주의가 하나 나왔어요. 저 인간이 또 이상한 거 하나 나오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다가 말이 기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줄여서 선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과 대비되고 비교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주의 의무.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박스에다가 다음 중 선관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고르면, 또는 선관주의를 갖다가 적용받는 자를 갖다 고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한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요거는 타인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경우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남의 재산을 갖다 관리하게 되면 남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 먹으면 돼안 돼요? 내 것일 때는 그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가 조금 양보할게요. 내 거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재산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요, 남의 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걸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나 선관주의는요, 요거는 내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을 딱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 먹으면 돼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주의는 타인 재산을 딱 관리하는 거. 따라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하고 선관주의는
어떤 관리의 의무가 더 강한 거야? 선관주예요, 선관주의. 불독 정신을 가지고 한번 물면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관주의는 타인 재산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죠. 아파트 관리 소장님은요, 입주민의 재산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선관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임차인은요, 임대인, 타인소유의 물건을 갖다가 보관해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자기 때문에 임차인도 선관주의. 그 다음에 유치권자, 채권자로서 시계를 했다, 수리를 했다, 그 다음에 클리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물건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자도 선관주의.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가 있죠. 이 법인의 이사는요, 법인이라고 하는 타인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거니까 법인의 이사는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고, 근데 법인의 감사가 있죠. 법인의 감사도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정불비를 다 저지르게 되면 법인 타인 재산을 다 소멸시키고 그 재산에 손해가 있는 거니까 감사도 선관주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선관주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이 있죠. 후견인. 이 후견인은요, 그 집안 친척 가족이 아니고 타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후견인은 전부 다 선관주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인은 누가 있느냐? 법정대리인 가운데서 친권자가 있죠. 이 친권자는요, 미성년 자녀가 19세 성년자가 될 때까지 그 집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자기 가족이죠. 그러니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지만 후견인과 달리 그 집안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의. 그럼 질문입니다. 무상위임이죠. 무상위임. 사무 처리를 했다가 대신해 주는데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처리해 주는 무상위임일 때에는 선관주의가 적용이 될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될까요? 선관주의입니다. 돈안 받고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위임도 선관주의, 유상위임도 선관주의입니다. 자, 임치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임치. 임치 계약은 요거는 창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물건 보관시켰습니까? 내가 창고 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보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관시키는 데다가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관 맡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수취인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보관시킨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임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창고를 갖다가 빌려줘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보관시키는 임치계약은 원칙이 무상입니까? 원칙이 유상입니까? 물건 보관시키는 거. 원칙이 이것도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 이것도 무상해요. 무상.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유상으로 바뀝니다. 특약이 있을 때 유상으로 바뀌는 거요. 자, 그러면 창고가 있습니다. 빌려 쓰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하고 창고를 또 빌려 쓰게 되면 유상 임치죠? 그러면 이때 요 수취에는 사용 대가를 갖다가 받았으니까 이 물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유상 임치가 됐을 때는 선관주의가 적용이 된다. 선관주의. 그 다음에 창고가 비었으니까 쓰시겠습니까? 창고가 비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쓰세요. 네가 알아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무상 임치가 됐을 때에는 죽치고 앉아서 지켜줄 이유가 없죠. 따라서 무상 임치가 됐을 때에는 이때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되는 건요, 친권자하고 무상 임치에 있어서, 무상 임치에 있어, 무상 임치에 있어서 무상 수취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되는 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권자하고 무상 임치에 있어서 무상 수취인은 선관주의가 아니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된다. 이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창고가 필요하다고요? 내 창고가 비었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써. 네가 알아서 써. 그러면 나는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위임 계약은 달라요. 사무 처리 좀 부탁을 할게요.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 돈 받고 처리를 했든 돈안 받고 처리했든 내가 처리하는 건 전부 다 타인의 사물을 다 처리하는 거니까 위임 계약은 유무상 불문하고 선관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또 질문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요, 위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리가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사무처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사무처를 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라고 한 사람이 네, 사무처리 해드릴게요. 계약이 됐죠? 근데 사무처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위임 계약은요, 일이 사무처리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인이 됐든 수임인이 됐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갑입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갖다가 부탁을 합니다. 아, 이거 소송이 들어왔네요. 소송 제기당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 아, 그거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소송 사무를 갖다 부탁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되면 맡겨놓으면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85쪽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나오죠. 부당이득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는 정신적 원인이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주죠.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악의일 때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로 취소를 했을 때에는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 한번 읽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불법행위가 나옵니다. 불법행위는요, 칼로 찌르고 풀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불법을 저질러서 손해를 했다가 발생시키게 되면 당연히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물원에 청구할 수 있겠죠. 거기 일반 불법행위 750조의 성립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나쁜 놈에게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고의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저지르는 것들이죠. 과실은 모르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물어줘야 되겠죠. 근데요,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고 상갓집에 가가지고 그 상갓집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장례를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5일 밤을 갖다가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게 되면 물어내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답니다. 일부러 돌아가시게 해도 경제적 손실은, 예, 지금부터 일 못하는 것 똑같죠. 모르고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똑같은 겁니다. 단지 형법상 죄를 무겁게 받느냐, 죄를 적게 받느냐, 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 손실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상 고의과실은 일부러 했느냐 아니면 일부러 하지 않았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은 똑같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때 가해자 나쁜 놈은요, 책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책임 능력은요, 책임을 알아먹는 제정신이죠. 불법을 했다 저지르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그랬을 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것이고, 책임져 그랬더니 책임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한 놈은요,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 책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때 가해자가 법을 위반한 성질,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는요, 가해자의 가해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이게 일반 불법행위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는데요. 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요, 갑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가해자가 있고 요놈이 강도상해를 저질렀습니다. 강도상해를 갖다 저질러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렇게 칼을 휘둘러가지고 요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요 가해자는요,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느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해자 나쁜 놈은요,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위여야 돼요. 내가 나를 갖다가 칼로 찌른 다음에 나한테 물어내, 이건 불법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일 것.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타인의 행위여야 되고, 이때 요 가해자, 불법을 저지른 놈은 칼로 찌르게 되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때 요 가해자, 요 을이라고 한 요 놈은요,
일부러 했던, 모르고 했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을 했다 그러면 귀책사유 그래요. 귀책사유가 있고, 이때 고의과실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딱 벗어났다. 이걸 따 우리는 위법성이라고 부른 거야, 위법성.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되고, 이때 칼로 찌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때 치료비가 발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돼요, 손해. 칼로 찔렀는데,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요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강도는요, 타인이죠. 근데 고의과실이 있죠. 위법하죠. 그다음에 치료비 1,000만 원 발생이 됐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치료비가 발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냐. 이게 왜 중요하냐? 법인 불법행위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186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제가 표시하고 설명해 드린 거, 일단 그거 위주로 기억을 했다가 되살려 놓으시고, 어디까지나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민법에서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들어 놓는 게주 목적입니다. 9월 달부터는요, 바로 기본 이론 강의가 들어갑니다.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는 주 1회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하지 않습니다. 총칙에 있어서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걸 갖다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요, 총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요거는 1.5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격주 수업으로서 2회씩 들어갑니다. 2회씩 들어가게 된다. 요것만 잘 버티시면 되는 거야. 요것만 잘 버티시면은요, 내년도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답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금년도 이제 그 1차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안타깝게 이제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를 또좀 말씀을 드리면요, 민법 평균 점수가 응시생 평균 점수가요, 48점이 채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48점 정도. 100점 만점에 48점이니까 엄청나게 못본 거죠? 엄청나게 못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설계론이라든가 회계원리 있죠? 시설계론, 회계원리는요, 38점 얼마가 나왔다 그래요. 100점 만점에 38점 얼마가 나왔으니까 응시하신 분들이 공부를 했다가 참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운이 나빠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1차가 관건입니다. 1차는요, 100명 가운데 12명에서 13명 붙는 시험입니다. 2차는요, 1차를 붙게 되면요, 80% 이상이 바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1차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1차. 자, 입문 과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 과정 이렇게 들으시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기본 이론 과정에는요, 무조건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돌파하시고 그때부터는 숙제를 잘 하셔야 돼요. 숙제만 잘 하시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어려울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왕 공부했으니까 100점 한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죠? 100점을 갖다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나 마저 그래도 됩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기본 이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